우주에서 온 샐러드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달에서 흙을 가져와 그 흙에서 성공적으로 식물을 키워냈거든요.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우리가 지구가 아닌 다른 표면에 발을 디딘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로 몇 번 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천문학자들은 연구를 위해 바위와 흙을 가지고 돌아왔죠. 몇몇 과학자들은 이 토양을 보존하고 씨앗을 넣은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면 아주 멋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에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더 진보된 장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연구원들은 달의 토양에 레고리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도시스 탈리아나라고 하는 특정한 식물의 씨앗을 사용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이에요. 콜리플라워, 방울량 배추,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들과 비슷합니다. 냠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행운을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사실은 달의 토양이 식물을 키우기에는 영양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달의 토양을 복제하기 위해 달 토양 시뮬레이터를 화산재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개의 별도의 실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통제 실험을 위해 지구의 토양에도 씨앗을 하나 심었어요. 또한 비교군으로 달의 토양에도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주 조심하면서 이 실험에 달의 토양 1g을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녹색 잎이 튀우는 데까지 이틀이 걸렸고 제대로 보이게 되는 데는 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6일째가 지난 후 달의 토양에서는 식물 성장이 멈췄습니다. 식물이 자라기에 필요한 영양분이 흙에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지구의 흙 속에 씨앗들은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달의 식물들은 계속 자라지 않았지만 여전히 살아남았고 20일 후에는 수확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맛있는 우주 샐러드가 되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은 이 식물들의 생물학적 형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구의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비교했을 때 달의 식물들은 마치 가혹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처럼 많은 압력하에서 자란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느 쪽이든 이 연구는 큰 성공이었죠. 이것은 지구의 흙이 아닌 다른 흙에서 음식을 재배하려고 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나사는 2024년에 새로운 달 착륙 임무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상황들로 계획은 2026년으로 연기되었죠.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사람이 달에 발을 딛는 사건이 될 겁니다. 다음에 달 착륙 임무에서는 더 많은 달 토양의 샘플을 수집해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실험하고 어떤 것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는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달 토양은 우리 지구에 있는 질 좋은 토양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견뎌야 하는 압력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일반적인 환경에서 가질 수 있는 비슷한 조건에서 식물이 성장하게 해줄 수 있겠죠. 달에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물질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 임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달 착륙선의 제작을 의뢰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 3주 동안 지속되는 시험 비행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우주 비행사들을 달의 남극에 착륙시킬 거예요. 이 지역은 햇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로켓 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 얼음의 분화구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료를 지구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래의 달 탐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달 토양에서 잠재적으로 자랄 수 있는 식물 외에도 분화구의 물, 얼음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달에서의 자급자족 우주 탐험을 더 쉽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이주하기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는 화성일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올바른 기술과 생활 조건이 있다면 잠재적으로 화성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은 지구와 매우 비슷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기반 시설을 갖춘 건물을 짓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화성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서의 하루보다 대략 40분 더 길기 때문에 우리의 생체 시계 또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화성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화성의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해 로봇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 로봇은 사람들이 걷고 움직이는 방식을 모방한 휴머노이드가 될 거예요. 화성의 조건이 생리학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험하기 위해서는 이 휴머노이드는 특별하게 만들어져야 할 거예요. 또한 이 로봇들은 사람들이 살거나 일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메마른 환경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엄청난 농업 혁신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화성은 붉은 행성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춥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돔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구의 천연자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돔 안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혹독한 모래폭풍과 추운 기온으로부터 인간들을 지켜주겠죠. 화성으로의 임무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첫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거예요. 달의 토양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기를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다음 단계는 그 과정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는 겁니다. 당장 달에 가서 살 것이 아니니까 달의 토양에 대한 연구로 지구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봇을 사용하는 스마트 농업에 적용했습니다. 파종, 수확, 물주기 등 다양한 작업을 위해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로봇 제조업체들은 많은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 트랙터와 들판과 농작물 위를 나는 비행기처럼 독특한 기계들을 만들고 있죠. 이러한 형태의 농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에 필요한 정확한 양을 연구함으로써 물 절약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멋지고 혁신적인 농업 방식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수직 농업입니다. 폐기된 창고나 건물 같은 곳을 사용할 수 있죠. 수직 농장에서는 꼭대기에서 사용된 물을 아래로 떨어뜨려 다시 재활용합니다. 농부들은 물이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식물을 수직으로 쌓아두죠. 또한 자연광과 인공광을 모두 사용합니다. 이런 농장에는 보통 흙이 없어요. 대신 식물의 뿌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영양분이 풍부한 용액에 담겨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식물에게 필요한 정확한 양의 영양소를 제공하는 방법이죠. 어떤 수직 농장은 아랫부분을 연못의 물고기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이 물고기들은 영양분이 매우 풍부한 폐기물을 만드는데 식물들은 이를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수직 농장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곧 전통적인 농업을 대체할지도 몰라요. 수직 농업은 평원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양의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 모든 건 농장에서 위아래의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땅 위에 작은 생물들이 농작물을 훔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돼요. 실내 농업도 매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항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내 농업으로 우리는 특정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계절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실내 농장은 모든 기후의 조건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계절에도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모든 작물을 최고의 품질로 만들기 위해 게놈도 변화하고 있어요. 나쁜 씨앗을 골라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농작물을 버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영양소도 더 풍부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삭막한 환경을 가진 행성에서 우주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첫 몇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주에서 식물을 기르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는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전문 정원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우주비행사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중력 상태에서 자라는 농작물과 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식물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적절한 물주기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식물 위에 LED 조명을 사용합니다. 이 정원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소수의 우주비행사들에게 유용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새로운 행성에 이주하기 위해 은하계를 가로질러야 한다면 어떨까요? 실내 농업을 위한 넓은 공간을 계획해야겠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해 매일 식단에 채소와 과일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다른 맛있는 간식거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저는 그 우주 샐러드 먹어보고 싶네요. 크루통도 있나요?